처음부터 하라고. 처음부터 이 바보야. 도레미파 솔라시도 차례로 올라가서 커지는세요. 시도하는 어머니 다른 애도 저런 애라 도장할게. 가리는 거 없어 싹 다 토핑해서 씹어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하이. 찬, 안녕.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여러분도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쩌다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찬아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끝나고 먹을게요. 저 안 울었어요. 아 진짜 너무 못생기게 울어가지고. 네, 일단 여러분 인사부터. 오늘 찬이 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이 방은 144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네 저희가 팬미팅 두 번째 날 마지막 날을 마치고 제가 또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실을 오게 되었는데 마침내 일주일의 끝이고 일요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찬이 방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짧게 하는 거 어때? 아이 괜찮아요. 그냥 재밌게 하지 뭐. It's okay. Yeah, so yeah, welcome to Chinese Room for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We just finished our last day for our fan meeting, and but I had stuff to do here. So I thought, why not? Before I get started, I might spend some time with you guys. And yeah, because it is a Sunday, and it is, you know, the end of the week. And I gotta do Chinese Room before the week ends because, you know, that's the promise that I did. So here I am. And we are gonna have another a great time. 오늘도 재밌는 시간 같이 한번 보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집 도착했을라나? 아니면 아직 가고 있을라나? 지금 가는 중이야. 오, 조심히 가요, 조심히. 조심히 가야 돼, 조심히. 지금 KTX 타고 가는 중. 오, 조심히 가요. 집이에요. 집 가는 중. 집 가는 중. Going home. Have a safe trip. Safe trip back home. 방금 버스 탔어. 오, 조심히 타야 해요. 어우 냅다 집에 왔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방찬 바보, 찬이 바보, 스테이밖에 모르는 바보, 스키즈밖에 모르는 바보. 밥 먹고 있어요. 오, 맛있게 맛있게 먹어요. 아 그래, 아직 저는 밥을 못 먹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밥 추천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뭐 계속 하면서 찬이가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마음껏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은 빼주시고 또 뭐 있지? 또 못 먹는 거. 이렇게 너무 자극적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깔끔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예. 왜냐면 안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던데 찬이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찬이 왜 이렇게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는 말들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Yeah, so I saw a lot of people asking me. There were a lot of people asking me, even like the staff members as well. A lot of people asked me, you know, why I lost so much weight. Why not weight, but like why I look so skinny and everything. And I guess I don't know, because you know it's been such a while. It's been like almost 2 years since you know we've seen you guys, and to be up front. I want to show, you know, because it's been so long, I want to show you guys someone who, you know, has, they're just the best Chan that I could show you. That's what I was going for, the best Chris. So that's why I tried losing, I went on like a diet, and I tried my best to try and cut down as much as I can. So I'm really, really skinny. So yeah, I need to start. I'm gonna start bulking again. I'm gonna try my best to gain back my muscles because I lost so much. So yeah, it was all because of yesterday and today. Because I want to show you guys just, you know, a more better version of me. So I went on like a really, really strict diet. It wasn't that strict, but I went on a pretty big diet.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오래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도 조금 긴장도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보는 찬이니까 그래도 최고의 찬이를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한 2주 전부터 제가 좀 다이어트를 했어요. 네, 다이어트를 약간 엄청 완전 약간 완전 빡센 다이어트는 아니었고 그래도 그냥 좀 뭐 최대한 잘 깔끔하게 먹으려는 그런 이지한 다이어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되게 말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빠질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기초대사량도 높은 편이고 왜냐면 전 잠만 자도 빠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아예 안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래가지고 네 제가 네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말랐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근육이 다 없어졌어요. 운동을 안 하고 그 음식으로 안 붙이니까 이게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근육도 다 없어져서 사실 몸을 보여주기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예쁜 몸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 많이 걱정해가지고 조금 많이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제가 이제 다시 각 잡고 먹을 거 다 먹고 운동도 집에서 열심히 하고 다시 몸을 만들어 볼게요. 열심히. 근데 되게 좋은 약간 쉬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손목도 좀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
그래서 한 2주, 일주일 동안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할수록 살이 빠지는, 네. 제가 약간 그런 체질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네. 그래서 제가 살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가지고. Yes, this is why I lost so much fat.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지금도 예뻐. 아, 그래요? 그럼 이대로 유지할까요? 이대로 다이어트 유지. 이대로 그냥, 소식하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빼버릴까요? 안 돼, 안 돼. 나의 몸을 위해서 많이 많이 먹으면서 다시 몸을 키워볼게요. 제 얼굴이 반조각이 됐어. 아주 다들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찌우자. 약간 찌우는 것보단 키우는 거죠. 약간 최대한 얼굴 살은 안 붙이게, 얼굴 살은 안 붙게 하되 몸은 그래도 좀 근육이 붙을 수 있게. 그래요. 제가 멋있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네, 맛있는 거 먹을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요. 저는 은발 너무 예쁘다. 은발이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은발하네요. 어때요, 여러분? It's okay. 스테이만 좋으면 저도 행복해요. 양고기 먹자! 좋아요. 양고기 너무 좋지. 한우! 한우도 맛있지. 어쨌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다시 운동도 열심히 할게요. 네, 여러분, 안 그래도 시작에 보여드렸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MD를 가디건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가디건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잘 못 고르기도 하고, 또 잘 안 사는 편이기도 해서, 안 샀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저희도 MD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안에는, 원래는 이제 반팔 티인데, 그쵸, 민소매로 이렇게 바꾼 디자인인데요. 네. 아까 입었던 거 그대로 입고, 가디건 입고, 이렇게 왔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번에 굿즈 사이즈가 다 스키즈 사이즈라서 좀 커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는 이거 완전 딱 맞아요. 오히려, 아, 그치. 완전 딱 맞네. 좀 팔이 길어가지고, 딱 손목까지 와요. 그래서 뭔가,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잡아야 되니까, 걷는 게 낫겠다. 그리고, T. Yes. 너무 예쁜 것 같아. 짠. SKZ.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SKZ를 이렇게 거울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해도 SKZ인 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진 않잖아. 찬아, 테일러 같이 보자. 맞습니다. 오늘 또, 무언가가 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 스테이 많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떴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스테이의 반응이 장난 아니었다고. 같이 한번 봐볼까요? 저도 사실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바로 한번 봐봅시다. 자, Let's go. 장난 아닌데요? 되게 약간 그 심장 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이래서 공포영화를 잘 못 봐요. 약간 제가 너무 또 약간 스테이도 알다시피 제가 몰입을 엄청 잘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드라마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제가 보면은 몰입을 엄청 많이 해요. 약간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약간 마침 제가 영화 안에 있는 것처럼 몰입을 엄청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더 뭐 스릴이 있는 영화를 보면은 그만큼 더 놀라는 것 같고 그만큼 더 긴장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봤을 때도 약간 이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네. 방금 본 영상은 우리 Stray Kids의 Ordinary 트레일러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후! 과연 뭐가 나올지. 난 사실 다 아는데 말 안 할 거야. 스키즈 영화 한 편 찍자. 전 너무 좋아요. 저도 약간 그런 연기.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또 이제 연기로 먼저 데뷔를 했잖아요. 네, 광고로 그쵸? 배우로 광고 배우로 먼저 제가 데뷔를 했죠. 제가 몇 살 때 데뷔했지? 7살 때 데뷔를. 예. 네, 7살 때 제가 연기로 이렇게 데뷔를 했죠. 아닌데 그 00700이 5살 때였나? 어쨌든 엄청 어렸어요. 하지만 네 제가 연기를 잘은 못하지만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뭐 와 네, 어쨌든 이거 찍을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근데 이제 약간 알겠더라고요. 그 이제 또 이제 많은 뭐 몇 명 분들께서 제가 톰 하디 닮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그때 뭔가 좀 이래서 사람들이 토마리 닮았 그러니까 이래서 그랬나? 이래서 토마리 닮았다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보면서 뭔가 토마리 느낌이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토마리가 그 레전드라는 영화 했을 때 네, 약간 그때의 모습이 상상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네. 오 맞아 그때 닮았어. 오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아 닮았어요. 뭐야 다 닮았다네. 몰랐네. 찬하디. 크리스하디. 찬이가 더 잘생기면 아니에요. 토마디도 매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완전 팬이어서
방배우. 맞아요. 제가 또 연기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기를 잘하는 그 기준을 잘 아직 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그 내추럴한 어떤 한 씬에서 내추럴하게 해야 한다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걸 되게 또 즐겨요. 네, 엄청 재밌어요. You do look like Tom Hardy. Yeah, I mean, I don't know, for this trailer, the part where it like zoomed in, yeah, that part, even when I looked at it, I was like, oh, whoa, so this is what people meant when I look like Tom Hardy. But yeah, I actually got that too. Chani, 연기 보고 싶다? 저 어렸을 때 연기한 거 보면 돼요. 그 있어요. 있었는데. 일단 뭐 소고기 광고도 있고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리고 그 어떤 약간 학교? 어떤 자동차 광고였나? 어쨌든 거기서 제가 약간 그 가만히 있었는데 막 사람들 막 지나가는 이런 광고도 있었고. 그 국제전화 그 광고도 있었고. 또뭐 있었지? 이것저것 많았는데. 제 동생도 하나 찍은 거 있어요. 동생도 그차 광고 찍은 거 있었고. 연습생 때, 김병만 선배님이랑 게임 브랜드 광고 찍은 것도 있고. 그거는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한참 제가 변성기가 엄청 심했어가지고. 제 목소리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 했었을까? 막, 재밌다? 아니면 뭐, 가자?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말들 툭툭툭 뱉었던 것 같은데, 못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네, 변성기 엄청 심했어가지고. 근데 그때 아마, 그때 고1, 고2 때였나? 아마 스테이도 알겠지만, 제가 그 사춘기를 되게, 되게 늦게 겪었던 것 같아요. 엄청 늦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성기도 엄청 늦게 오고, 네, 제가 근데 이건 너무 TMI일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어떠한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한 다음에 일주일 후부터 갑자기 변성기가 오고 막 크기 시작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 늦게 와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되게 완전 TMI인데, 이거 진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TMI이긴 한데, 네, 제가 네,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네, 되게 늦게 엄청 늦게, 네, 사춘기를 겪었던 그런 TMI를 갑자기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 괜찮아요. 지금 완전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Yeah, so we'll talk about ads and when I acted and stuff. But like, yeah, there was this time where I did all these stuff. There was also this time where I actually filmed an ad for a gaming brand, like a game company. And but then you guys, I can't find the video yet. I don't know where the video is. I've looked for it, but I couldn't find it. But even if you do find it, you probably won't recognize me, especially my voice, because that was when I hit puberty like really, really hard. And I know that you guys know, but like I hit puberty really, really late, like when I was in like year 10, 11, I think. Yeah, I think it was year 10 or 11. Because it was my, I think it was my first or second grade of high school. That's when I hit puberty. So that's when my voice, like went really deep. It sounded really, really gross. But like, yeah, that, so it came really, really late.
And then the TMI would be, because I don't know, I found out really late, but apparently I had something wrong with me. Yeah, so I had something wrong with me, and then I had to fix it by taking surgery. But it was really funny, because after taking surgery and like a week later, that's when like puberty hit. Like that's when my voice just broke, and and then that's when I started growing. So it was really, really strange and cool at the same time. But yeah, that's like a really, really surprising TMI. Yeah, I'm not gonna go into too much detail, but yeah, something to know about me. Yeah. 어쨌든 예, 찬이가 연기하는 거는 뭐 옛날에 찍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찾을 수 있다면 네 그런 거 보면 될것 같아요. 찬이가 어렸을 때 그랬다 연기를 그렇게 했다. 아니요 그런 주사 같은 건 아니고 그네 뭔가가 그 꼬여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푸느라 네, 제가 어떻게든 그렇게 그걸 해야 됐었어요. 진짜 만약에 그걸 발견 못했으면은 조금 많이 많이 큰일 날 했을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이렇게 발견해서 다행이다라고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이긴 해요. 와우.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찬이 방인 만큼 이것저것 막 음악도 듣고 막 얘기도 나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자 저번에는 그쵸 라디오로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뭔가 되게 바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무리 가려도 또 스케줄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릴 수도 없고 망가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게 보이스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번 주에 보이스로 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여러분들이 괜찮아 해가지고 네어떻게든 얼굴을 제가 못 보여드리니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껴두고 아직 못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엉아의 앨범을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와우, 곡 엄청 많구나. 스테이는 100% 먼저 들었겠죠? 오케이. 솔직히 고백할게요. 몇개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간 가볍게 들었어요. 왜냐면, 깊이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알겠죠? 맞아요. 우리 원피리 형의 필모그래피 앨범을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되게 또 좋아하는 곡들이 또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제가 또 틀어 드리겠습니다. 원필이 형이랑 있었던 에피소드? 자, 그냥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필이 형은 근데 옛날부터도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도 저를 너무 잘 챙겨줬던 형아여서 좋은 기억들밖에 없어요. 진짜로.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이제 회사 오면은 그 유명한 기분 안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원필이 형이랑 막 다른 형 누나들이랑 같이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형이 막 모르겠어요. 그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형이 되게 웃음이 많고 해맑고 되게 밝고
저를 되게 잘 챙겨주고 되게 귀여워해가지고 되게 좋은 고마운 기억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이랑 같이 밥 먹을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또 따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에서도 형이랑 같이 밥 먹은 기억도 많고 숙소에서도 숙소 생활을 형도 같이 했었으니까 그때도 많이 많이 봤었고 예 좋은 기억들밖에 없네요. 맞네. 맞아요. 아, 형이 완전 숙소 생활한 건 아니고 가끔씩 이제 엄청 바빴을 때 형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자야 하고 잘 시간도 없다 보니까 숙소에 와서 같이 잤던 기억이 있었는데 맞아요. 좋은 기억들밖에 없네. 형이랑 라면 먹은 기억도 있고. 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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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쨌든 네, 완전 좋은 형아, 완전 좋은 선배님입니다. 그렇잖아, 이제 노래 들려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우리 형아의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Let's go! 이건 네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고백 우리 끝내자 헤어지자 다신 보지 말자 함께한 날은 늘어갈수록 지쳐가는 널 지켜보 노래 우리 원필이 형 데이식스의 원필이 형 원필 선배님의 안녕 잘가 였습니다. 뭐 하나의 에피소드는 아닌데 그건 있어요. 옛날부터 진짜 우리 원필이 형의 목소리가 진짜 너무 듣기 좋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형들이 뭐 저는 저는 우리 원필이 형 춤추면서 노래 부른 적 본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럴 때도 형이 춤추면서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아 이거 배울 점 되게 많다 되게 이건 진짜 형들 너무 멋있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맞아 형 목소리도 진짜 좋다 아 그 아 있어요 막 월평이나 아니면 뭐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형들이 노래 부르면 그냥 그 되게 그냥 형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원필이 형뿐만 아니라 영인이 형도 마찬가지고 뭐 예전에 있었던 그쵸 형들도 다 그게 되게 다 멋있었어요. 어쨌든 네 찬이의 그 연습생 시절에 되게 중요한 자극을 주었던 되게 좋은 형들이라 생각해서 원피 형도 포함해서 네. 진짜 너무 좋네요. 원피디가 춤 그걸 보더니 부러워. 저는
진짜 형들의 특히 우리 데이식스 형들의 춤을 예다 봤습니다. 예, 진짜 다 봤네요. 동훈이 형 춤춘 것도 봤어요. 연습생 이야기가 풍부하네, 재밌어. 맞아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원필이 형의 안녕 잘 가였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다. 형, 노래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영상, 갑자기 영상 편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형의, 우리 원필이 형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형, 예전부터도 제가 말은 못했지만 항상 생각해왔던 건 진짜 형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형 노래 너무 잘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요. 형막 밤늦게까지 막 노래 연습하고 막 쌤들이랑도 진짜 붙잡으면서 진짜 노래 연습하는 거, 노래 수업하는 거 진짜 많이 봤는데 뭔가, 연습생이 얼마 안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뭔가 그게 되게 많은 자극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형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있어줘서 고마워요. 갑자기 이렇게 부끄럽다. 어쨌든 네, 네,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벌써 이렇게 많은 곡 추천들을 보내주시고 있네요. 좋다, 좋다, 좋다. 제가 또틀수 있으면 틀어드릴게요. 가쁜 영상 편지. 아, 요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입이 잘안 움직여요, 요새. 발음이 좀더 정확하면 좋을 텐데, 괜찮아.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Why do you look so skinny? Yeah, cause I lost a lot of what do you say? Fat? Lost a lot of weight? I don't think I lost weight though. I think cause my weight the number, the kilograms is like the same. There's only like a 1-2 kilogram difference. Yeah, but besides that, shouldn't be a big difference. The hair. Yeah, it's silver, isn't it? Yeah, it's really silver. It kind of looks gray. It looks kind of violet-y. Not silver. Chani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찬인 줄 몰랐다고요? 그 정도?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있잖아, 그 뭐라야지? 그 성격이라는 거. 아, 뭐래? 아니에요, 저 아직도 찬이에요. 그냥 살 빠진 찬이. 와우, 오케이. 그 노래도 제가 꼭 틀어드릴게요. 맞아, 이 노래 좋다고 들었어요. 틀어야지. 차라리 곱창 먹어. 곱창 먹을 거면 소금 곱창으로, 예, 좀 그냥 양념 없는 그런 곱창 먹을 수도. 치킨 먹을까? 그래. 아, 근데 사실 뭐 맨날 치킨 먹고 있긴 했어요. 닭가슴살. 그래, 닭가슴살이 아닌 튀김류를 좀. 아, 근데 제가 특히나 튀김류를 제일 많이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튀김류는 이제 그 트랜스 지방이 있으니까 이제 완전 그 살이 되는, 완전 그냥 살이 되는 그런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튀김류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아, 맛있는 건 진짜 또 인정할 수밖에 없지. 맛있는 건또
피할 수 없지. 아, 그 구운 치킨 괜찮지. 네, 구운 치킨 괜찮아요. 차나 슬프다. 아, 왜 슬퍼하지 마요. 네, 제가 원래 또 입맛도 없는 편이기도 하고, 원래 막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랑 살려고 먹는 사람들. 예. 네. 저는 살려고 먹는 사람들로 이제 그쪽에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네. 먹으려고 살려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맛있는 거 꼭 먹을 거면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이런 것보다 그냥 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하자. 그런 음식을 먹자. 약간 이런 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식욕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 뭐,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식욕이 없다 보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밥 먹는 것조차도 신경을 안 써요. 식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치 않을 때도 이제 저도 모르게 살이 빠질 때가 너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먹을 때, 억지로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계속 살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억지로 아침에 일어나서도 뭐라도 그 중간중간 끼니스를 꼭 챙겨 먹으려고 항상 억지로 움직이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은 진짜로 안 먹어요. 진짜 입맛이 정말 없어서. 네. 억지로라도 항상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Yeah, so yeah, I barely have an appetite to eat anything. That's why I think that's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I lose weight, like lose fat, if I don't think about it too much. Because like most of the time, I'm like forcing myself to eat. Because like that's how much I lack of having an appetite. That's why I always try to eat, force myself. Mm-hmm. Chris, how do you spend your days these days? I don't know. I've been watching a lot of I don't know, like just stay content, like the content that you guys show. Like, could be reactions, it could be just edits. I watch a lot of those. Fan arts, yeah. I've been seeing a lot of fan arts. You guys draw me into, you know, like the things that I really like, and just makes me feel really, really cool. Like sometimes game characters, animation characters, just me in itself. I don't know, because you guys are so good at drawing, it just surprises me so much. So I've been doing that a lot. I've been seeing a lot of Australian people reacting to our content, which is really weird. I wouldn't say weird, but like it felt weird just to have, you know, people from my home country to react to K-pop, to react to Stray Kids, just felt so strange. Because I don't know, because, you know, when I hear Australian people speak, you know, the Australian language, it just feels very, very comfortable for me. It just makes it feel really good. So yeah, thanks to all my mates down under for watching our content. I don't know if it would you know, match to you guys' taste, but thanks for reacting. But yeah, it felt weird. It felt really, really cool and strange at the same time. You guys make my day. You know, making me think about Australia. Okay,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다음으로 다음 노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아직이지? 네, 아직이지, 아직이지. 네, 갈게요. 차가워진 눈빛 다 타버린 입술로
드랍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노래도 너무 좋다. 가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아르페지오 되게 좋다. 들리나요? 있어요. 그 센스 소리가 띠리리리리릭 네, 이런 게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뭔가 그런 아르페지오 그런 것들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 노래 좋아 진짜. 맞아요.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몰입 찬스. 맞아요. 찬이 덕분에 음악을 더 섬세하게 듣게 된다. 근데 그런 거는 그 예전부터의 습관이랄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연습생을 오래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으로 음악을 되게 섬세하게 듣게 되었을 때가 선배님이긴 하네. 그 온앤오프의 온앤오프의 유토 선배님. 우리 유토랑 같이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유토가 약간 그런 걸 알려줬었어요. 그 막 이런 사운드 하나하나 분리해서 그런 듣는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배웠는데 그 이후로 뭔가 음악을 들 때 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환경에서는 특히나 좋은 괜찮은 스피커 앞에서는 그런 하나하나의 악기들이 더 선명하게 되게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음악 들을 때 여기서 듣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음악을 또 만드는 입장이다 보면은 이런 거에서도 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영감도 되게 많이 받을 때가 많아가지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막 숨겨진 그런 소리들도 되게 많아요. 막 예를 들어 막 뭐 나오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와우, 지금 그 하이햇 소리를 들으면 하이햇 소리도 지금 리듬이 되게 신기해요. 약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들으면 뭔가 와 이건 이렇게 했다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그 음악 너드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뭔지 알지? 오! 뭔지 아는 사람들도 있구만. Explain. Oh yeah, so I've had this habit of listening to like the very small details in like songs or tracks, and that habit was, well, I first learned that habit from a mate that we used to practice together. He is now a member of
on and off, and he's called Yuto. He's you. But yeah, so he told me how to, like, you know, how he does it, and I was like, oh wow, that's so cool, because when we dance, you know, match to those sounds, it just makes it look cooler. And ever since then, I've been listening to songs by, like, really dividing each instrument, and, like, just hearing one by one, like, isolating each sound, and that's become a habit. So, and it really helps out when I make music too, because, you know, it really gives me inspiration. I learn a lot from, you know, listening to music as well. So yeah, I think it's a really good habit for me to have. Yeah, very nice, very nice. China. Ojo TV. Ha ha ha. 재밌네요. 자, TMI 알려줘. TMI예요? TMI 뭐 있지? TMI. 어, TMI. TMI. TMI 뭐 있을까? 자, TMI 있나요? 아, 이건 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제 휴대폰 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려나? 제가 약간 좀 꾸며봤거든요. 근데 이 꾸미는 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는데, 나는 되게 잘 꾸민 것 같아서. 약간 바다에다가 아이콘도 약간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안 보이구나. 근데 되게 약간 숨겨진 그런 비밀들이 있다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요,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하면 날씨가 생기고, 짜잔, 이렇게 하면 다시 사진이 돼버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짜잔 하면 내가 듣고 있던 음악이 뜨는 거고, 다시 이렇게 짜잔 하면 없어지고,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중간에는 뭐지? 아, 달력! 중간에 달력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커스터마이즈 했습니다. 잘 보이려나? 예스! 그래서 약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있어요. 그 홈 화면 꾸미기? 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찾아봐서 하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약간 이 기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항상 쓰니까 최대한 간편하게 깔끔하게 내가 스트레스 없이 복잡함 없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되게 제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은데, 되게 괜찮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밖에 없어요. 진짜 어디였어? 진짜 이거 하나예요. 이거 옆에 넘겨도 뭐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꾸며보고 싶으면 꼭 해보는 걸로. 좀 걸리긴 해요. 전 한 4시간 걸렸어요. 아, 이게 정리하느라. 왜냐면 제가 몰랐던 게, 그 이제 홈 화면에서 그 지우기 누르면 어플 자체가 이제 지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 새로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냥 그 홈 화면에서만 없애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한 2시간, 3시간 동안 오케이, 그럼 내가 진짜 이거 안 쓸 것 같다, 안 들어갈 것 같다 하는 어플들을 다 정리해봤는데, 마침내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4시간 후다들 맞아, 고민 엄청 많이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데, 근데 내가 이걸 쓰냐 안 쓰냐 이 고민하는 게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홈 화면에서 없앤다고 어플이 없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 옆으로 또 넘기면 다 떠요. 완전 어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플들 다 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건데, 예, 지금 메인 화면에 있는 거는 내가 정말 자주 쓰는 그런 어플들로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리를 또 진짜 파워 J 맞아요. 저 진짜 오늘도 제 대기실에서 멤버들이랑 그 MBTI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진짜 멤버들도 말했는데, 그 진짜 ENFJ의 그런 특징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완전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멤버들도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이거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어 이거 이거 맞아 아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찬이 형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저도 몰랐어요. Yeah, so quick TMI. I recently I organized my home screen for my phone, and it took me 4 hours. But then, like, it wasn't the process that took me 4 hours. It was just me deciding if I need this app or not. That took me a really long time. But besides that, I'm actually really happy with how I cleaned my phone. So, yeah, it's pretty fun. And what else was I talking about? What else was I talking about? What else was I talking about? I'm trying to look at your comments. 어 맞아요 그 스마트 스택으로 하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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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eah and we'll talk about MBTIs yeah yeah so we'll talk in the waiting rooms as well we're like oh we'll talk about MBTIs and then we'll talk about my MBTI and ENFJ and everyone was like yeah ENFJ is like because we'll talk about all the like the specs that ENFJ has and then for every spec everyone was like yep that's right that's him yep that's Chun Young, yep, that's right. And yeah, I guess I'm power ENFJ인가 봐요. 저는 몰랐어요. 아무튼, 네. 그렇잖아, 어쩌이 TV. 오케이! 어쩌이 TV인 걸로. 자, 그러면 바로 또 넘어가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자, let's go! Oh, come on. 역시 나는 바보였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저게 뜨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Let's go! 소설 속의 작가가 돼요.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래 너무 좋다. 저 또 이런 악기 셀렉션 이런 악기 좋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형도 녹음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저 목소리 갖고 싶다. 네, 우리 원필이 형의 소설 속의 작가가 되어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다. 노래가 어쩜 그렇게 좋을 수가 있는지. 도입부 좋다. 맞아요. 완전 좋던데요. 원필 부이부이부이 박수 어? 난 왜 끊긴 거 같지? 잠시만요 한번 껐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지
설마 내 폰이 이상 거겠지? 설마 뭐야 내 건 안 뜨네. 문을 한번 열어보겠어요. 문을 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와 진짜 됐네?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어이없는데? 괜찮은데? 안 끊겼어. 네, 제 폰이 이상한가 봐요, 여러분. 와이파이도 안 연결되어 있는데, 왜지? 역시 여기가 좀 그 물론 소리도 잘 그 소리 새는 것도 잘 그 방지하는데 그 네, 인터넷 연결도 되게 잘 막나 봐요. 어쨌든 네, 제가 신기하게도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와이파이를 네, 다시 네. 제 V라이브를 다시 킬 수 있었습니다. 아 맞아. 방음. 네, 방음. 방음은 잘 되는데 방음이 잘 돼서 그런지 그 약간 그 연결도 통신도 되게 잘 막나 봐요. 몰랐어요. 사나 어쩔 TV 오케이 어쩔 TV. 와이파이가 이상해? 아니 근데 와이파이로 연결이 아예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 탓은 아니고. 하, 신기하게도. 듀듀듀듀듀듀. Chen, what's an example of pre-recording? From what I know, there's like two different types of pre-recording. One is you record on the stage. So like right before you film everything, you record while you're on the stage. And then, like, in one go, and then we use that as the pre-recorded file for the video, yeah. And then there's another pre-recording, which is like, I think this is the proper pre-recording where you make a recorded file, which makes it sound like you're singing live. And we would do this in the studio. Sometimes we do it here. Sometimes we do it. In the other recording rooms with a different mic, which is exactly the same stage mic. And the reason for this is people would be like, okay, well, why do you do that? But then the reason is like every person out there, we have to sing every day. And like it's not like a normal everyday where you wake up at like 9 o'clock and eat something and then then you go to the stage and then you perform and finish, that's it, and then you go back to sleep and you can get some rest. No, we have to wake up really early, we have to do dry rehearsals really early, and then we have to do interviews, we have to do all these other schedules in between, and then we have that actual stage. And then, right after the stage finished, then we have some other schedules. And then end up sleeping late. And then we have to wake up early the next day. And then that really, as a singer, that could really put a toll onto your voice. So it's completely understandable how, a lot of people out there, have, these pre-recorded files. Because, it's completely understandable how, it takes a toll on your voice. It's really not good for your voice either to, really strain it all the time. So, so that's probably one of the reasons why there's pre-recorded vocals, but, you gotta respect them because every artist out there is really, really good at singing. That's why they're artists. That's why everyone debuted, because they have the skills and they have, the potential to be greater, and they are really great vocalists. So, that's probably the only reason why pre-recorded vocals exist, is because we can't do it every day. Mm-hmm. Because it's really not good for your throats. Even for me, I actually sang really, really bad today. 오늘 노래 진짜
진짜 못 불렀어요. 아, 생각만 해도 화나네. 근데 이게 또 뭐 어쩔 수 없다 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어차피 어쨌든 이틀 연속으로 이제 무대를 하다 보니까 I had to do, you know, two performances, two days in a row. And then, you know, because we kept talking, we kept laughing, we kept singing. And I guess without even me knowing, my voice is gone. So that's why today I think I sang so bad. But yeah, that's, you know, one of the reasons why pre-recorded vocals are needed. So hope that explains it for you. Another music lesson with Chan.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근데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컨디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게 이 네, 항상 좋은 상태로 노래 부르기도 되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째 TV 오케이 어째 TV인 걸로. 오늘 잘했어. 아, 모르겠어요. 아니, 콜미베이비 커버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영광이었는데, 근데 진짜 저 약간 오늘 부른 거 되게, 오늘 그나마 진짜 콜미베이비는 진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디오 선배님 역할을 파트를 맡게 되었잖아요. 그거 마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저는 또 디오 선배님을 너무너무 리스펙트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 면에서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운 좋게 선배님의 그 파트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그쵸, 선배님에 비해는 너무너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아, 네. 어쨌든, 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부끄러운데. 근데 그 외에는 다른 무대들은, 예, 네,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목 관리를 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그 목소리 단련을 시켜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 좀 더, 어? 잘 부르던가. 열심히 하자, 찬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게 재밌다, 이거. 아, 방찬 오늘 옷 올린 거 해명해. 아, 이게, 그니까, 어제, 그,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지, 너무 쑥스러워서 그런지,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나 오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비 걸 욕심들 속에 날 썰 그 믿음을 보여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을 보여준 너. 이거였구나. 맞아요. 코러스는 추임새 넣느라 목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저도 어쩔 수 없게 그 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 제가 참을 수 없더라고요. 이제 불러줘. 1절이요? 그... 아... Oh, I don't care 나 멀리 돌아간대도 이렇게 날 곁에 다른 남자가 돼줄 테니. 부끄럽습니다. 잘 못해요.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커버를 해서 그런지 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오케이. 이제 다시 다음 노래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형 앨범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마지막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자기 신나면 나도 신나. 어,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아 뭐 어제는 진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네 어제 좀 많이 저도 많이 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오늘도 좀 걱정했던 게 아 이게 부었을까 하는데 어제 울었던 이유 많이 일단 첫 번째 너무너무 그리웠었나 봐요. 그동안 너무 그리웠던 것 같고 그 그리웠던 그 감정 자체가 되게 너무 답답했나 봐요. 그 있잖아요 약간 답답해서 우는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또 반응을 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즐기고 있는지 그런 거를 더 잘 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눈물이라는 걸 흘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안 울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못생 얘기 울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세이도 답답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세이도 너무 답답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답답했어가지고 그래서 이 답답한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빨리 그 날만 기다립시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날.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열심히라고 강조는 안 할래요. 편하게 저희의 노래들을 외워두면은 그럼 같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 준비될 수 있게 언제 또 이렇게 앞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날을 위해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봅시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간 재밌게 여러분들이랑 뭔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 그런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 안 그래도 오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이제 몸으로 소리를 내야 하다 보니까 이제 박수 말고 약간 발로 약간 이런 거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앉았던 것 같아서 다리 움직이기도 좀 지쳤을 것 같아서 안 해봤어요. 일부러 안 시켰어요. 시키는 것보다는 그치 일부러 그 해보고 싶은 마음을 안 꺼냈어요. 네. 지금도 준비돼 있대. 좋다. 갑자기 퀸. 아니 진짜 해보고 싶었어. 진짜 해보고 싶었어. 그래 엉덩이가 아플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저도 되게 많은 콘서트 이제 관람해봤고 그랬는데 이 엉덩이가 아프다 보니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데이식스 형들 콘서트 가면은 막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엉덩이는 또 그나마 덜 아프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재밌잖아요. 서서 같이 노는 거랑 그런 거.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괜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혼나긴 했어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우리 원필이 형의 앨범의 정규 앨범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테이가 듣고 싶어하는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빌어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네요. 세이가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너무 좋다. 진짜 좋아 이 곡도. 노래 좋다. 맞아요. 오늘 원필이랑 특징이에요. 찬이의 행운을 빌어. 스테이의 행운을 빌어. 우리 스테이 항상.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운도 실력이라는 거. 근데 저는 우리 스테이는 충분히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실력자들이라 생각해서 스테이의 그 운 실력은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 실력을 키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 왜냐면 우리 스테이는 진짜 좋은 운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운이 좋을수록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스테이에게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예. 예. 나 이제 운 만렙이다. 맞아요. 제가 우리 스테이의 운 레벨을 각성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할게요. 어떻게 노력할지는 뭐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찬방할 때마다 1레벨씩 올리는 걸로. 그러면 우리 스테이는 와 지금 그럼 처음부터 찬방 본 사람들 지금 운 레벨 144겠네요. 크, 높은 편이네. 근데 아직 만렙은 아니에요. 만렙은 어디까지일까?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그날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찾아올 테니까, 그러면 그 뜻은 내가 찾아올수록 세이의 운 레벨이 계속 오를 거니까 세이에게 좋은 운밖에 없을 거예요. 예스. 그럼 저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와 레벨 높당. 와우 만렙은 만회? 시간상 그게 되나? 뭐 가능할 수도 있지. 가능할 수 있잖아. 같이 달려보자. 맞아요. 같이 발 맞춰서 달려봅시다. 재밌네. 맞아. 운도 실력이라 했어. 운 좋은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실력자들이에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좋아요. 좀 더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계속 밥 추천해주는 우리 시대도 있네. 고마워요. 가서 진짜 뭐 먹지? 집에 미역국 끓여놓은 거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 먹어도 되고. 저 몰랐거든요. 그 불고기로도 미역국을 끓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불고기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It's not bad. Yeah. 굳이 꼭 국거리용이 아니어도 되고 불고기로도 그게 가능했던 게 약간 옛날에 기억이 나. 엄마가 그렇게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에 새로 해봤어요.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영스펑스 모르죠? 요새 제일 트렌디한 그 말인데 그걸 모른다고? 영스펑스 몰라요? Come on, Young Spunks. 영원히 stay, 평생 stay, Young Spunks. 어감이 되게 좋다. Young Spunks. How do you spend money? I don't spend money. I mean, I try not to.
I guess I'm busy trying to save up. Cause yes, yeah, just personal reasons. But yeah, I hope the day when I can comfortably spend money, I hope that day comes. But before that day, I need to sort things out first, and then I could probably use it however I want. But if it's not something that I really, really need, then I probably won't be spending it. Like I don't, I try my best not to spend money on food either. But yeah, until that day comes, I'm gonna be trying my best to save as much as I can and sort things out, and then comfortably, buy whatever I want and stuff. But yeah, until the day. Any music you've been into? Music.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different songs actually. I actually got a recommended a song by a mate in Australia, one of my mates. And then there's this I don't know. It was just so cool, 'cause there's this rap crew called 1300, so 1300, so 1300, and they are Korean rappers who are based in Sydney. And then it just felt so cool, 'cause I don't know, that's where I'm from. I'm from Sydney too. And then I listened to their music, and I don't know, I really, really like their music. So I've been listening to their songs a lot. I mean, I guess there's explicit parts, but if you're an adult, yeah, you can feel free to listen. But yeah, I think their music is amazing, and I got recommended it, and then my friend recommended it too. So I've been listening to a lot. And yeah, I don't know, cause I don't know, they're Australian too, so that itself, I felt really, it just felt really, really nice. And yeah, so quick shout out to them, quick shout out to 1300. So feel free to listen to their music. It's actually really, really nice. I saw the music videos too, and then this is really, really they're really clever. Now, I really like the whole concept and everything, so yeah, feel free to check them out. Yeah.저는 오늘 과식하자. 과식이요? 과식이라니. 과식. 그래, 그러면 진짜 과식을 한번 해볼까? 이것저것 다 한번 먹어볼게요. 참, 왜 이렇게 하얘졌어? 맞아요, 저 엄청 하얘졌죠? 왜 이렇게 하얘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하얘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하얘졌지? 거의 약간 투명색이라 해야 되나? 맞아요. 겨울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겨울에 좀 많이 하얘지긴 해요. 아니야, 안 하얘. 확실해요? 거의 두부인데? 거의 다현이, 아니, 다현이가 더 하얄 것 같아. 예. 아마 다현 선배님은 더 하얄 거예요. 야식 파티 go. 좋아요. Oh ye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식 파티 하자. 알았어. 친구가 자꾸 달라 하네. 너가 원한다면 내가 꼭 해주지.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해요. 근데 아쉽잖아요. 사실 해야 할게 있어요. 기다려 봐봐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치, 이걸 들어야지. 사실 스테이크 많이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원래 제가 하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되게 어쩌다가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Let's go. 마지막 노래 우리 하니 그리고 승민이가 커버한 우리 데이식스 형들의 Zombie였습니다. 좋네요. 근데 진짜 뭐 늘 항상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두 친구들 노래 진짜 잘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근데 이 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 다 노래 잘해요. 우리 창빈이도 노래 잘해. 우리 릭스도 노래 잘해. 우리 리노도 노래 잘해. 우리 이인이도 노래 잘해. 현진이도 노래 잘해. 다 잘해요. 그래서 항상 늘 느끼는 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뭔가 날마다 애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도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좋다고요. 어쨌든 네 이렇게 마무리를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좀 더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먹을 거 시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가디건 하그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짜 어제랑 오늘도 와주신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팬미팅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얼른 또 만나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고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기다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잘 자요. Bye.